사장님, 저 장작 하나만 살게요. 안심? 그게 안심이야? 응. 오늘의 메뉴는 안심과 채끝. 안심 한 덩어리. 채끝. 약간 큼지막하게? 응. 씹는 맛이 응, 두툼하게. 진짜 부드럽다. 힘을 줄 수가 없어. 깍둑썰기인가? 깍둑썰기. 이게 올리브 오일이고. 마리네드 될 동안 다시 불을 피면 될 것 같아. 근데 되게 뜨거운데? 목장갑이라도 끼고 오든지. 이거 거기 담긴 접시에 있어요? 있어 접시는. 어디서 산 거냐고? 아, 우리 시애틀에서 산 거잖아, 이거. 뻥. 와인을 따를 때는 끝에를 돌려서 따라야 돼요. 보여주시죠. 하하하하 여기 흘렸는데? 자, 한잔합시다. 짠, 우리의 여섯 번째 캠핑을 위하여 뿅. 내가 특징을 발견했을게. 뭐? 여기 캠핑장 불이 없어. 응? 여기 캠핑장 불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운 거.
이거는 책 끝? 네, 책 끝. 책 끝은 별로 스테이크 호텔에서 말고는 이렇게 구워서 별로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안심 너무 부드러웠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 먹어봐. 자색 양파는 단가? 더 단맛이 있나? 포틀랜드에서 아니다 올림픽 국립공원에서 했지 이거. 맞아. 그래서 미국에서 데리고 온 곰이에요. 안녕. 익었어? 응? 익었어? 이거 되게 잘 익은 것 같아. 모르겠다. 엄청 말랑말랑해. 이건 오, 조금 딱딱해. 조금 더 할까? 좀 더 하는데. 오 맛있겠다. 진짜 됐어? 맛있다. 오. 이렇게 불이 약할 때 불을 키우는 직방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놔둬봤자 불이 또 안 올라오거든요. 이때는 바로 선풍기입니다. 짠! 선풍기 한번 이렇게 쐬주면 불이 금방 살아납니다. 파이야. 짠. 이게 집에 하나 더 있거든? 이게 닭으로 만든 치즈야. 닭고기.